자, 이제 완연한 여름 시즌을 맞아서 저는 이렇게 수위가 많이 빠져있는 합천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댐 중에 하나가 합천댐인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아주 저수위를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새물 찬스를 노리기 위해서 오늘은 합천댐을 한번 나서봤습니다. 만물이 생기로 가득 넘쳐나는 핫 시즌. 과연 이 시기 배에서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있을까? 왔다.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노리는 여름 배스. 폴링한테 먹었다. 왔다. 궁금증을 자극하는 여름 탐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시즌. 그래서 안성맞춤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자, 이 합천댐에는 정말 많은 포인트가 산재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썸머 시즌을 맞이해서 특히 배스가 모일 만한 장소인 바로 이 새물류입구를 첫 포인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은 수온이 많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배스들의 활성도가 아주 저조화되고 아침 저녁 피딩 때만 간헐적인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다 새물류입구는 계속해서 수온을 낮춰주고 주변에 베이트피쉬가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활성도가 더 좋은 이런 새물류입구를 찾아서 낚시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낚시 들어가기 전에 발 앞에 주변부터 물이 잔뜩 빠져 수위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포인트. 자, 이 첫 포인트는 보셨다시피 정말 그림과 같은 꿈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새물류입구였는데요. 일단 시작은 탑워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표층에 베이트피쉬가 존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뜨거운 시간대였지만 활동성이 있는 배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탑워터로 먼저 공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배스들이 공격성이 있는 배스가 있었다면 이 탑워터에 먼저 반응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치에 나섰습니다. 탑워터를 통해 살피는 배스의 존재 여부와 활성도. 일단 의심이 드는 것을 꼼꼼히 두드리며 대상어의 행방을 쫓아보는데요. 일단 육안상에는 작은 베이트피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새물이 나오는 주변으로 해서 약 한 3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의 베이트피쉬 무리감 산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존재해 있어요. 100% 거기는 들어와 있을 거예요. 새물 입고 들어와 있을 건데 탑워터를 한번 탐색을 해보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진 어디에서도 배스의 모습과 반응이 잡히지 않습니다. 탑워터보다는 다른 것 같은데. 와, 물이 사냥한다. 대상어의 먹이 활동이 포착되자 이번엔 다른 형태의 탑워터로 서둘러 교체. 구조물 위주의 공략 방법으로 선회해 배스들의 시선을 끌어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채비에는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으스러 영특하다니까 진짜. 이쪽이 약간 인기척이 있는 쪽보다는 아예 조용한 쪽으로 완전 절로 가서 먹이 사냥 다 해버리네. 잠깐 날라가겠나. 이번엔 배스의 움직임이 포착됐던 지점을 원거리 캐스팅으로 공략하는데요. 왔다. 아유, 놀래라. 어휴. 자, 첫 배스입니다. 예.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베이트피쉬의 공격성을 보이는 물속 상황을 봤기 때문에 타버터를 넣었는데 크진 않지만 일단 타버터로 시작을 합니다. 예, 머리야 새물류일 겁니다. 예상했던 장소와 포인트에서 첫 베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바람이 살짝 붑니다. 살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살짝 또 활성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타버터로 전체적인 서치는 해봤는데 표층을 공격하는 성향은 약하다. 그러나 산발적인 먹이 사냥, 피딩은 보인다. 그래서 중층을 공략하는 스피너베이트입니다. 빠른 탐색에 특화된 스피너베이트로 연안 쪽부터 살펴봅니다. 지금 일단 메인 물골보다는 양옆에 있는 구조물들, 돌이라든지 이런 폐그물, 약간 돌출되어 있는 곳들, 그런 것들 위주로만 일단 쭉 서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돌에 원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베이트피쉬 엄청 많은데. 베이트피쉬 많은데. 있네. 올라왔어, 때렸네. 와, 40 정도. 왔다. 아, 야, 씨. 미치겠다. 자, 지금 새물류 입구에서 지금 본류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인데, 양옆에 지금 사이드 쪽으로 베이트피쉬가 목격이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마리 방금 바이트를 받았고, 자, 어떻게 공략할지는 조금 더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패턴은 불분명하지만 베이트피쉬 또 뛰었어. 뭔가에 쫓기는 베이트피쉬가 동시에 긴장감을 안겨주는 시간. 왔다.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나무에서 일단 한 마리. 예. 오케이. 오, 뒤에 한 마리 더 따라왔다. 자, 한 마리 더 따라왔어요. 뒤에 한 마리 더 있어요. 뒤로 좀 빠지겠습니다. 들어갔어. 아, 또 빠졌어. 이야, 미치겠다. 숏바이트가 계속되는 상황. 왔다. 아, 빠졌어. 야, 나무잎이 한 마리 더 있어요. 들어가면 입질해요. 지금 먹으려고 완전 몸을 기대고 있는 놈입니다. 지나가는 베이트피쉬는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걸리면 안 되는데요. 으아, 빠져나오는데 또 때렸어. 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침착하게. 됐다. 놉니다. 이 자리 딱 놓는 자리입니다. 왔다. 놓는 자리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우, 힘이 너무 좋다. 오케이. 오차, 오리야. 예. 사이즈는 비슷비슷하지만, 오,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네. 자, 지금 한 세 번의 미스 바이트가 있었고, 나무에 확실히 기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이제 이게 장애물을 은폐해도 하지만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베이트피쉬를 사냥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사냥을 하는 녀석이 아니었다면 세 번의 미스 바이트를 하고도 이렇게 안 낚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요 라인에는 고기가 나오는 자리라고 했는데 바로 입질을 하는 거는 먹으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베스였습니다. 자, 또 한 마리의 베스입니다. 스피너베이트입니다. 예.
오리 손맛이 좋습니다. 배스의 위치 패턴과 먹잇감에 대한 욕구를 화끈한 입질과 당찬 손맛으로 확인한 만큼 내친 김에 이번엔 새로운 루어로 교체. 놈들의 공격 본능을 자극하고 입질 확률을 보다 높여보려 합니다. 지금 먹이 사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매체드 베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중층을 유형하는 미드 스트롤링 전용 하드 베이트입니다. 이렇게 중층을 베이트 피시처럼 유형하는 미드 스트롤링 하드 베이트입니다. 자, 미드 스트롤링 롤링 베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태클을 선택할 때 스피닝 릴은 2,500번 그리고 로드는 6.7피트 정도의 울트라 라이트 때 그리고 라인은 카본 4파운드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이 롤링 베이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액션을 주면은 굉장히 빨리 수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라인을 우리 송어 낚시할 때처럼 약간 처지게 하는 라인을 살짝 처지게 만들어서 이 라인을 좌우로 흔들어주는 액션이 필요한데요. 로드 팁을 굉장히 박자감 있게 흔들어주시면 돼요. 흔들어주면서 천천히 감아주면은 이 롤링 베이트가 중층에서 좌우로 뒤뚱뒤뚱뒤뚱뒤뚱 거리면서 오게 되는데 중층을 유행하는 베이트 PC가 헤엄을 칠 때 천천히 헤엄을 칠 때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바디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유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모티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몸이 좌우로 뒤집어지는 그런 액션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중층을 유행하게 하는 게 팁입니다. 베이트 피시 영상의 롤링 베이트로 베스트의 또 다른 기호를 살피는데요. 베이트 피시 막 지금 뜨잖아. 밑에 지금 뭐가 있는 거거든. 하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던 상황. 이번엔 수심 전층이 공략 가능한 루어로 다시 바꿔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피너 베이트처럼 릴링 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고 가라앉혀서 바닥도 공략이 가능한 웨이트 훅 쉐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역시나 매치 더 베이트입니다. 가라앉혀서 바로 왔어요. 옳지. 폴링한테 먹었다. 오샤. 역시 체비의 변화를 주기를 잘했습니다. 앞으로 왜 이렇게 달리죠? 오이씨. 나이스. 오케이, 오리야. 자, 오케이. 자, 스피너 베이트로 꾸준하게 공략하던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이미 스피너 베이트를 두 마리를 낚아냈고 이번에는 체비의 변화를 줘서 가라앉는 타입의 웨이트 훅을 사용한 역시나 매치 더 베이트 쉐드 웜을 사용했는데 액션 던졌어요. 던지고 폴링과 동시에 시원하게 가져가는 입질을 보인 베스입니다. 예, 쉐드 웜입니다. 하하, 이게 재밌어요. 베스 낚시. 또 한 마리를 통해 계속될 낚시에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샘물 유입구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샘물이 하나 또 만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낚시했던 곳과 비슷한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샘물이 들어오는 양은 많고 수심은 좀 많이 얕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유물도 지금 제법 쌓여있고 먹이 사냥도 하네요. 자, 여기는 버징을 하면은 베스가 나올 확률이 클 것 같아요. 버징과 바닥 폴링 낚시를 겸할 거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부유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웨이트만 살짝 들어가 있는. 자, 다시 쉐드로 갑니다. 조금은 다른 여건에 또 다른 샘을 유입고 저기서 먹이 사냥 한번 했는데 다행히도 배스의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초콜릿 한번 시켜볼게. 샘물의 양도 굉장히 많았고 포인트 여건도 정말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부유물이 좀 많았다는 거. 그리고 그 부유물 속에서 사냥하는 베이트의 크기가 조금 많이 작았다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피딩은 일어났지만 제루어에는 덮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베스의 공격 타겟이 정말 베이트에 딱 집중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자, 이 오후가 넘어가면서 주변에 잠깐 소나기가 한번 내렸었습니다. 이 소나기가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몰랐지만 다시 첫 포인트로 들어가서 베이트 피쉬를 최대한 많이 봤던 것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버즈 베이트로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탐색을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오케이. 자, 비가 오고 난 뒤에 으아 빠졌다. 자,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잠시 소강 상태였는데 햇볕을 좀 피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오피딩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그 동안 지금 비가 잠깐 내렸어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 패턴을 좀 바꿔서 이제 버즈베이트로 했는데 일단은 이런 그림 같은 곳에서 바이트가 확인이 됩니다. 일단 오피딩을 또 중점적으로 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버즈베이트였어요. 자, 비가 오면서 조금 물속이 오전보다 조금 더 활발해졌어요. 분위기가 스톱앤고를 하면서 조금 차분하게 너무 과격하지 않게 액션을 주면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한 수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시간. 입질 빈도는 적지만 금세 뭔가 덮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특히 여름철에는 이렇게 뜨겁게 햇볕을 비추다가 날이 좀 흐려지고 기압도 내려가고 이렇게 비가 살살 내리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베스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표층으로 좀 많이 떠올라요. 전체적으로 베이트피쉬들도 수면 아래에서 놀던 것들이 표층으로 올라와서 먹이 사냥을 하기 시작하고 뭐 날파리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베스들의 활성도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뜨겁다가 갑자기 이제 해가 가려지고 그나마 조금 시원한 비가 수면을 때리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활성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속 생명체들의 예민함이 줄어들 만한 여건 가운데 계속해서 수면을 두드리며 기회를 엿보는데요. 나이스. 우와. 가물치다 이거 가물치. 우와. 대박. 우랴. 자, 이렇게 이제 물속의 전체적인 활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베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물치도 타버터에 멋지게 반응을 합니다. 우와. 눈맛 손맛 확실히 제대로 봤습니다. 댐지형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시점 오피딩 가물치가 한 마리 버즈베이트에 나왔습니다. 예. 우랴. 버즈베이트를 덥석문 가물치를 통해 한층 더 높아진 활성도를 새삼 확인한 시간. 이번엔 샘물이 계곡물처럼 시원하게 쏟아지는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 하루 낚시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해보려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피딩 시간. 또 다른 샘물 유입구로 들어왔고 여기도 간헐적인 라이즈 베이트피쉬 사냥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조용히 접근해서 마지막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요한 분위기를 뒤흔드는 뭔가의 움직임과 피딩. 이곳에도 역시나 대상어가 있다는 믿음으로
공략을 이어보는데요. 겁나 커, 겁나 커. 겁나 커요. 공략 지점 근처에서 목격된 예사롭지 않은 꿈틀거림. 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이번엔 스틱 베이트를 꺼내봅니다. 도를 맞아라. 왠지 대단한 상대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커다란 바위 주변. 루어를 최대한 그곳으로 바짝 붙여 바이트와 기회를 구해보는데요. 이 느낌 이상한데 근데. 우와. 우. 베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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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다. 베스트 아니다. 와. 또 화물치다. 으쌰. 아 발이야. 야. 자, 또 한 마리 가물치가 나오네요. 아, 피딩 하던 게 베스가 아니고 가물치였어요. 야, 이게 또 루어 낚시의 재미기도 하지만 대상어종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아, 루어를 훔치고 마지막 기회를 뺏어간 가물치. 비록 베스는 아니지만 놈을 통해. 여름 시즌만큼이나 뜨거운 손맛을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합천댐을 찾아서 수량이 많은 새물리꾼을 메인 포인트로 삼아 여러 가지 기법으로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뭐 그러던 와중에 뭐 베스도 낚고 가물치도 낚는 아주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생각처럼 쉽게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썸머 시즌에 이처럼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는 낚시를 즐기길 바라면서 워리어 최재형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